MB 하나면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품어안고 내주는 일에 익숙한 냄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손꼽히는 와세다대학교. 이곳에서 한국어와 한일 비교문학 수업을 맡고 있는 김응교 씨는 5년째 개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한국문화축제인 신바람 행사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한국문화를 일본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수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일단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 그래서 신바람이라는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팝송 대중가요를 연구해가지고 춤추면서 부르는 코너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별 없이 하나가 되고요.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우에노 공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을 잃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들과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도쿄 둘의 공동체 회원들. 김응교 씨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곳을 찾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남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홈리스들이지만 언젠가는 이들도 남을 도울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우에노 공원에 홈리스 집 없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죠. 전 심부름만 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한테 뭐가 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즐겁고 그냥 와 있는 것만 해도 좋겠어요. 잠깐요. 끼는 크리스마스. 삶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어 신분의 높고 낮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나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분들한테 준다는 건 굉장히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고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뺏은 걸 다시 나누고 또 그분들이 언젠가 다시 잃었으면 또 나눠주겠죠. 나보다는 좋은 팔자. 김응교 교수의 한일 비교 문학 시간은 인기가 많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몸으로 직접 설명하는 열정적인 교수법이 그 비결입니다. 보람이란 단어 있잖아요. 보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것이다. 또 자기 전공에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이다. 삶이 보람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자취 생활을 하는 그의 작은 방은 온통 주워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나 봐요, 이 침대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버린다는 걸 제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꽂이는 다 주운 거예요. 다 죽고 이 책상 이런 거는 사무실 하던 사람이 사무실 옮긴다고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참을성이 있고 이 냄비가 제 7년 된 냄비인데 코펠인데 제 선생님이에요. 뭐야 남들한테 다 주고 아니 무슨 죽인데 그러니까 다 챙기고 행복하게 만약에 선생님 혼자만 챙기시려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사실 거예요. 잘 살아요. 김응교 씨의 유일한 재산은 한국에 두고 온 가족입니다. 달리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누는 마음이 있어 그는 행복합니다. 나눔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리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전 잘 못 나눠요. 나눔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